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드 램핑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스피드 램핑이 뭔지는 일단 보고 시작하시죠. 뿜! 자, 여러분이 보신 바로 이건데요. 스피드 램핑을 쓰지 않았으면 굉장히 지루하게 쭉 봐야 하는 건데, 스피드 램핑을 잘 이용하면 지루하지 않고 되게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음악을 같이 잘 쓰시잖아요. 그런 음악 비트에 맞춰서 스피드 램핑을 빵빵 주면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스피드 램핑은 아무 데서나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영상에도 하이라이트가 있듯이 음악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기본적인 비트가 있잖아요. 뭐 4분의 뭐 그런 거. 근데 그 스피드 램핑을 너무 그때마다 자주 써버리게 되면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스피드 램핑을 되게 절제하면서 잘 쓰면 굉장히 트렌디하고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램핑을 할 때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촬영할 때 주의점인데, 스피드 램핑은 말 그대로 속도가 되게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그게 만약에 흔들리면 스피드 램핑을 걸었을 때 그 흔들림이 되게 부각돼서 보이니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스피드 램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촬영본에서 본인이 스피드 램핑을 주고자 하는 부분을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가져옵니다. 자,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확대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굵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슬로우가 걸려서 찍힌 촬영본인데요. 요거 다 언제 보고 있죠? 언제 끝나죠? 너무 길죠? 네, 요 부분을 스피드 램핑을 적절하게 줘가지고 지루하지 않게끔 만들어볼게요. 자, 먼저 스피드 램핑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립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스피드가 100이라고 되어있죠? 이 100은 원래 딱 노멀한 속도, 정상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수치가 200이 되면 클립 속도가 2배가 돼서 클립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보통 다른 분들 영상 만든 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줘야지, 이렇게 잘라.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스피드 램핑을 주고 여기서 다시 속도를 들어가게끔, 그리고 여기다가 스피드 듀레이션을 줘가지고 한 여기를 한 400 정도 줘. 그 다음 붙였어. 자, 이렇게 주신 거 아닐까. 되게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죠.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졌다, 딱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약간 좀 미숙해 보이고 세련되지 않은 느낌이 좀 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자,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쇼 클립 키프레임스가 보여요. 타임 리맵핑이 또 보입니다. 거기서 스피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클립이 바뀌면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아래로 눌러보면 이렇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하죠. 수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50%로 속도를 줄였다는 거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되면 속도를 150%로 늘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에서 제가 스피드 램핑을 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 다 찍고, 여기서부터 저 보라색 옷 입은 친구가 왼발을 딱 내디딜 때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스피드 램핑을 줄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램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지 선택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저는 4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클립은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딱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여기서 직각으로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서 더 확대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점 같은 게 보여요. 이 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으로 끌어줍니다. 그러면 이 점 같은 게 둘로 나눠지면서 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겨요. 이걸 키우면 더 잘 보일 텐데. 자, 보이시죠? 이거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도달하겠다 라는 뜻이겠죠? 자, 반대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아까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속도가 변하는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둘로 나눠졌던 점들이 있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 대각선 가운데 파란색 점 같은 게 하나 생겨요. 뭐 이렇게 약간 인공위성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아무데나를 클릭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면 직선으로 됐던 대각선이 약간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거는 속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완만하게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인공위성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곡선 모양이 되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스피드 램핑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해주셔도 여러분들의 스피드램핑이 되게 촌스럽지 않고 세련돼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은 뭐 더 할 게 없어요.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좀 더 세련되고 멋지게 만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짧은데?